낚시꾼은 떨어진 고기에 연연하면 안 돼. 그지? 또 잡으면 된게. 시간은 있고. 그럼. 너 인생 참 멋지게 산다. 낚시 손님과 어울리며 인생을 배워가는 기원이.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이유인데요. 부모님은 기원이가 제 나이에 느껴야 할 감성이 부족한 것 같아 늘 미안합니다. 기원아, 근데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다. 한글 잡아야 좋죠. 기다려봐요. 본격적인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. 왔다! 브라질은 잡았다! 브라질은 잡았어! 그래, 그래! 우와! 우와! 기원이는 배열을 낚는 짜릿함이 좋습니다. 아까 5살 때 낚는다. 5살 때. 올리는 느낌부터 달라요. 아빠 역시 점점 낚시에 빠지는 기원이가 걱정이지만 이마저도 못하면 기원이가 더 외로울까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큰 거 잡은 게 좋냐? 너는 좋겠다. 큰 거도 잡고. 손맛부터 달라요. 손맛부터 다르냐? 야, 씨, 공부 맛을 안 해 하는데 너 큰일 났다. 기원이는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. 지금껏 한 번도 표현한 적 없지만 이제는 해보려 합니다. 학교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기원이. 잔뜩 신이 났는데요. 퍼펙트처럼 나왔어요. 퍼펙트. 완전 잘 나왔어. 군산 시내로 볼일을 보러 나갈 모양입니다. 이거 빼고 나머지는 알려줄게. 그거 한번 줘볼까? 기원이가 그동안 찍은 사진을 현상하려고 합니다. 배운 적 있어, 지금? 오, 잘 찍었는데. 군산 찍은 거야? 군산 바다? 아, 저희 마을에 찍은 건데. 찍었는데. 사진사도 감탄한 실력. 저기 자동으로 찍은 거야, 수동으로 찍은 거야? 아, 수동으로 잘 찍었어. 수동으로? 네. 잘 찍었네. 어깨가 으쓱해집니다. 봐봐. 잘 찍었어. 사진은 잘 찍어야 잘 나와. 사진 이쁘게 잘 찍어. 네. 안녕하세요. 잘 가. 여기죠? 사진도 잘 나왔어요. 오.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? 빵집이 어디 있지? 통화하면서 밥 먹을 거야. 만난 것도 일이야. 만난 것도 일이야. 저기 있다.